예, 57년에 그 판유리 공장을 줘서 이거를 민간에 분할을 해가지고 이게 오늘날 한국유리가 됐고요. 문경 시멘트 공장 이게 이제 그 이정익 씨에게 이거를 이제 매각을 해서 예, 이제 운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원조 당국도 아 이거 뭐 빚장이 풀렸으니 어쩔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충주에다가 비료 공장을 짓기로 합의를 합니다. 그래가지고 비료 공장을 우리가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짓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져가지고 실제 가동을 한 거는 1961년 4월에 준공이 돼서 실제 비료가 생산된 거는 5.16 이후부터 이제 그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. 그 아마 이때 그 우리가 중화학공업의 경험을 이제 쌓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그 충주에다가 비료 공장을 짓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외국의 그 엔지니어 기술자분들이 충주에 와서 살다 보니까 충주 지역의 그 가족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충주 지역에는 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영어를 열심히 배운 사람이 누구냐면 박기모 씨인데요. 박기모 씨가 그 충주 공장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덕을 본 그런 분 중에 한 분입니다. 예. 그 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또 제공한 그 이겨농산물이 그 우리 국민들 배고픔에서 해방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그 도움을 줬는데요. 그 1955년에 그 이겨농산물 협정이 그 맺어져가지고 1967년까지 총 5억 7천만 달러치의 그 농산물이 들어오게 됩니다. 이 농산물은 이제 국내에다가 이걸 팔아가지고 그 판 자금 중 미국이 15%를 쓰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나라 그 재정으로 편입이 돼서 국방비로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또 15%를 별도로 떼서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이걸 묶어가지고 우리나라 이 그 우수 학생들 해외 유학을 하는데 이 경비를 썼습니다. 그래가지고 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본인이 그 해외 유학을 통해서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를 본인이 이제 그 공부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여 어떻게 됐든지 간에 돈만 생기면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해외 유학을 많이 보냈습니다.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가 아주 선진 기술과 선진 문명을 빠른 시간 내에 한국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뭐 세계화를 하고 선진화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. 요 옆에 그 저 배재학 땅이 있는데 제가 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 시절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배재학 땅을 가셨을까? 그래서 제가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배재학 땅에 들어간 이유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렇게. 기록을 남기신 게 있던데요. 그 당시에 아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신 그 생각 자체가 정말 굉장히 진보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.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준 여러 가지 그 훌륭한 제도나 학정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어떤 미국이라는 가치, 미국을 통한 어떤 민주주의라는 가치 그리고 한국을 어떤 뭐 대륙지향적인 대륙동맹이 아닌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가오는 해양동맹의 한국을 편입시키는 그런 계기를 미국을 통해서 한국에게 선물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석탄 등산에서 군투입한 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. 원자력 산업 시동한 것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경제개발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 그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5.16을 그 하고 나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작품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
송인상 씨가 미국 유학을 다녀와서 아 우리도 근대적 의미에서 경제개발 계획을 해야 되겠다. 그래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데 무슨 뭐 경제개발 계획 이러면은 뭐 공산주의자들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고민 하다가 뭐 이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1958년 9월에 보훈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이 산업개발위원회에 그 당시에 막 해외 유학을 마치고 온 22명의 아주 최고 엘리트들을 배치를 해서 그 경제개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. 근데 뭐 여러 가지 뭐 통계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7개년 계획으로 잡되 우선 3년을 먼저 해보고 그 3년을 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시행착오를 가지고 나머지 4년 계획을 하자. 그래서 그 7개년 계획을 1차, 2차로 나눠서 그 3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1960년 4월 15일 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. 4일 후에 4.19가 나서 이 계획이 실행이 못 되고 그냥 스톱이 됩니다. 그래서 장면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때 부흥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장면 정부에 불려나와가지고 경제개발 계획을 다시 또 손을 봐가지고 장면 시절에 경제개발 그 7개년 계획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다시 이제 변경이 돼서 여러가지 수치 조정을 하고 개수 조정을 해가지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또 5.16이 터집니다. 그래서 시행은 못하고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이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아 우리 뭐 반공을 불시로 하고 뭐 배고픔에 이제 처한 국민들 먹여 살리고 그런데 뭘로 먹여 살릴까 고민하다 보니까 아 그 장면 정부와 이승만 정부 때 이게 있는데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? 그래서 이걸 가져다가 그걸 다시 또 개수 조정을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게 경제개발 계획입니다.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그런 여러 가지 그 씨앗들 하다못해 경제개발 계획까지 그 시절에 준비해놨었는데 그 모든 그 결실이 박정희 시절에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가 터져나갔으니까 이승만 시대의 이런 준비 과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이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나 그게 결실을 그 보기까지는 더 많은 이제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뭐 경제에 좀 등한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을 받는 계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많은 홍보활동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업화의 원조는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다. 그 이대근 교수가 1960년대 이후에 개발연대 그 고도성장을 가능케한 기반이 이미 1950년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구축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그 밝혀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애들만과 모리스라는 사람이 한국 경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성장하는 걸 분석을 해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1965년에 한국의 국민소득 수준은 94개국 중에서 60등인데 사회문화 개발 발전 복합지수는 14등이었다. 이런 사회문화 개발 뭐 이런 발전과 관련된 모든 준비가 이승만 시절에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구축이 돼 있었다는 뜻이죠. 이 한국의 국가건설 부분은 김충남 박사님이 뭐 전문가시고 그래서 김순방 박사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.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국가건설에는 안보와 치안이 필요하고 이 경제적 여건을 또 갖춰야 되고 통치질서가 필요한데 이승만 시대는 그야말로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야말로 뭐 남치면서 국가를 구하고 한미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그 안보를 그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는 시대였고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안보 태세를 강하면서 우리가 경제를 그 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시대였고 노태우부터 이명박 시대까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이런 어떤 국가건설 사관으로 우리 한국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책을 내셔서 저도 거기에 뭐 적극 동조하는 차원에서 맨 마지막 내용을 고르는
집어넣습니다. 오늘 제가 좀 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런 것들을 그 공부하면서 참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 그 한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업적이라든지 이렇게 너무 밝혀지지 않고 또 그 당시에 그 시대적 상황을 또 증언하실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셔서 이제 증언해 주실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남아있는 자료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런 어떤 경제적 업적 또 산업적인 업적 이런 부분들을 자꾸 밝혀내서 더 이상 뭐 이승만은 뭐 경제에는 등신이었다라는 이런 좀 잘못된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